당신 1월 8일 오후 4시쯤에 공항에서 손님 하나 태운 사실 있지? 늙은 백인 여자 말이야. 아이 뭐라고요? 4시쯤에 나이든 부인을 태웠죠. 아 그래 맞아요. 주소 기억하세요? 대본 공원 쪽에 있는 워싱턴가에 내려줬어요. 외관을 설명하시오. 크고 낡은 집이었는데 고풍스러웠어요. 상세 묘사. 집 전체에 크리스마스 등불로 장식을 했고 주차장 쪽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꾸며놨더구만요. 집 앞에 눈이 잔뜩 쌓여있었고요. 할머니, 너무 힘들어서 땀이 뻘뻘하지만 속옷이라 잘 안 보이죠? 눈이 오자마자 치웠어야지. 그렇지만... 네가 꿈을 버려서 못한 거지.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. 약속을 했으면 제대로 지켰어야지.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없어. 죄송해요. 돈은 안 주시겠네요. 사람들한테 내가 구두쇠라고 소문낼 거니? 아니요. 맛있는 샌드위치 빵 대신에 이런 쓸데없는 걸 갖고 오다니. 이런 물건을 대체 어디에 쓴단 말이냐, 어? 글쎄, 공항에서 어떤 멍청한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가버렸지 뭐니. 정말 아껴둔 빵이었는데 말이다. 죄송한데요. 제 생각에 아무래도 배가 조금씩 고파오는 게 저녁 시간에 많이 늦은 것 같아요.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라. 나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야. 고맙습니다. 세상에, 숙녀 앞에서 몸을 벅벅 긁다니. 너희 엄마는 그런 가정교육도 안 시키니? 잘 가라, 알렉스. 마귀 할멈같이 생겨가지고. 전부 낡은 집이에요. 다 고풍스럽고요.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달린 집이 없잖아. 눈은 다 치워져 있는데도요. 전부 합해도 14채 분이야. 그중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어. 전부 뒤져보면 돼. 낮에 다시 오자고. 아, 대낮에 집을 뒤진다고요? 모두들 일하러 나가.